나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부천시립북부도서관 근처에서 나를 볼 수가 있고, 부천시 내에서 볼 수가 있고, 양천구하고 강서구 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부천시립북부도서관 근처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종동, 경기도 원종동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 내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하고 강서구 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입니다.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술과 담배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35년 넘게 지금도 매일매일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 어디든지 특수실전 운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싱, 유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 가라데, 절권도, 시스테마, 칼리아르니스, 크람마가, 펭깍실라 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해군 특수전에 무사트 무술까지 해가지고, 특수실전 무술, 운동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1번 번개 스피드. 1초 이상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1초 이상을 넘기면은 느린 거다. 그걸 관점으로. 번개 스피드, 그 다음에 급소, 미간, 정수리, 관자놀이, 눈, 청안, 인중, 턱, 목젖, 쇄골, 그 다음에 명치, 협음, 전정관, 옆구리, 그 다음에 요 사타구니, 여기, 그 다음에 손목, 손가락, 눈, 코, 다 급소입니다. 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낭심, 고환, 그 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아킬레스건, 목 뒤에 천부열, 이 뇌에서 내려가는 중간에 여기, 천부열, 그 다음에 천도, 신도 해가지고 등허리, 급소, 다 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파워 단련, 손, 다리, 몸을 실전에 맞게 항상 운동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거, 매일매일 특수 실전 무술 훈련, 그 다음에 각종 무장 해제 수련부터 각종 무기술 훈련, 운동 훈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실전 무술 운동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저기 뭐냐. 인터넷 책 서적,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조, 기록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제조, 제작, 개조, 공작,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로봇공학, 에너지공학, 플라즈마 레이저, 뭐 전자파 관련해가지고 에너지공학, 그 다음에 로봇 슈트 장치, 몸에다 부착하는 로봇 슈트 장치, 그 다음에 1인용 비행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으로, 기계공학은 선반 밀링, 용접, 가스 절단, 뭐다할줄 압니다, 저는. 그 다음에 기계 공구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뤄봤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계 공구류 종류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남한테 배운 거는 100이다 그러면 한 20%도 채안 돼요. 나머지는 내가 생각해서 다 터득하고 알아낸 것들이에요. 7, 80% 이상은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배우지 않더라도 스스로 터득.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 IP, 프로그램 보낸 거면서, 워드에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저거에, 하여튼 해킹, 해커, 원격 조정, IP 추적, 뭐 다, 프로그램, 워드에서부터 해가지고, 모스도스 뭐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스스로 터득을 한 겁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자, 그리고, 저는 군사용품 종류를 엄청 좋아해주고,
많은 군대 군사 용품 종류를 수집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집하고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장난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호신 장비 용품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통 이렇게 보안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의 장비의 50배 호신 장비 용품 종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보유를 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고,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50배. 예,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 원격 조종용 RC 종류는 드론에서부터 헬기, 비행기, 뭐, 자동차, 비행기, 배, 잠수정, 뭐, 해가지고, 거기다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막, 저거 하는 거. 다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 수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도청 장비. 도청 관련 모든 장비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도청 탐지기도 있고, 뭐,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저는 걸어 다니는 군사고 군대입니다. 저는. 걸어 다니는 군대고 군사예요. 저는. 예, 그래서 종합, 여러 가지 다양성, 만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는 것. 그걸 완벽하게 추구한다 해서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예요. 제 별명이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두뇌 훈련을 위해서 뭐를 표본을 하고 있냐면, 예디슨하고 맥가이버하고 테슬라 과학자. 그걸 뭐, 뭐, 어, 테슬라. 이세 사람을 머리 두뇌로, 두뇌의 표본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은 네 사람, 네 사람. 체력은 누구를 표본으로 삼고 있냐면, 스티븐 시가라고, 이소룡, 그걸 표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두 사람이요. 예, 스티븐 시가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막 손이 막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막휙 하면요. 상대를 순식간에. 그거 진짜예요, 그거. 그 사람 대역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스티븐 시가는 원래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경호원 출신이고 미국 네이비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거든. 대통령 경호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무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이키도에서부터 해서 막. 예, 그 사람은 무술에 막 엄청나게 빨라요. 막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 그 사람을 이소룡도 그렇고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사람들. 그두 사람을 나는 표본으로 삼는 사람이야. 세 번째, 재능. 나의 재능은 뭘로 표본을 삼고 있냐면은 예디슨, 맥가이버, 테슬라 과학자. 이세 사람을 표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야. 재능, 기술, 과학, 공학. 이 사람을 표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야. 체력은 이소룡과 스티븐 시갈. 그래서 머리 두뇌 훈련, 머리 두뇌 지식 기술 과학 공학 공부 생각 연구 머리 두뇌 훈련 암송 기억 훈련 암송 기억 20년 전부터 이 암송 기억 훈련 암송 훈련을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암송 훈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암송 훈련, 암송 기억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지금도 계속. 그래서 머리 두뇌, 그다음에 체력은 스티븐 시가과 이소룡을 표본, 그다음에 재능은 저기 뭐냐 에디슨, 맥가이버, 테슬라 과학자. 예, 그다음에 영적 능력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 영적인 감과 기운 해가지고 간파하고 읽고 그다음에 번개 같은 고도의 눈치, 독심술을 능가를 하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버리는 그런 고도의 눈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눈치력, 예, 영적인 이게 이것도 영적인 거거든요. 예,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고도의 눈치력, 그다음에 영적인 감과 기운. 그래가지고 영적인 체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체험, 사후세계,
4차원 세계, 영적 능력으로 해가지고, 몸은 있지만은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영적 세계, 4차원, 사후 세계를 넘나들면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화성도 갈 수가 있고 달도 갈수 있고 목성도 갈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은 빠져나가가지고. 그게 영적 능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4차원 세계, 사후 세계. 이거를 영적인 존재들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의도를 간파를 해서 읽어버리는 거, 상대방을 정체성을 알아채버리는 거, 고도의 독심술을 능가하는 눈치력. 심리학은 세 발의 피요. 심리학 정도는 세 발의 피요. 나는 이미 읽어버려요. 심리학 하는 사람은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능력으로 해야죠. 그 영적 능력이 차원이 높아요. 고도의 차려 시공간을 초월을 해버리니까. 이 몸은 여기 있어도 영혼은 빠져나가지고 화성도 갈 수가 있고 달도 갈수 있고 목성도 갈수 있고 우주도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체험에서 들어오네. 그 체험이 놀라지 마세요. 100만 번 이상 체험한 사람. 그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니까. 저 멀리 화성도 갔다 올 수가 있고. 화성에 문명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목성에도 있고, 있어요. 금성에도 있고, 달 뒷면, 달 안쪽 안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만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저 별들에도 다 사람들, 외계 존재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영적 능력. 영적 능력은 초고도의 저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능력.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들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거를 100만 번 이상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신도 봤어요. 신이 빛의 형상을 빛으로 됐는데 사람 모양이에요. 음성도 들었고 신도 만났고 천사, 귀신, 사탄 다 만나고 보고 느끼고 이 체험이 100만 번 이상. 그걸 얘기를 못 해. 내가 얘기를 못 해. 왜 그러냐면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 지금 먹고 사는 거 여기 안주에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리고 나는 군대 군사력이에요. 군대고 나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을, 그거를 쉽게 말해서 힘을 숨긴다, 이 말이에요. 힘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딱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지만, 일반 보통 사람의 저는 체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10배 이상이에요. 10배. 체력은 일반 보통 사람의 3배에서 5배 이상이에요. 저는 체력이 통뼈 강력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산삼 종류, 장래산삼, 산삼배양근, 홍삼 종류, 마카, 흑마늘죠, 생마늘, 그다음에 생양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백신 4차 다 맞았지. 이게 군대 군사력이에요, 저는. 군대고 나는 군대고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거를 어마어마한 힘을 숨기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나오면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숨기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군대고 군사력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로서는 저한테 상대가 안 돼요.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가만히 힘을 숨기니까 그냥 보통 일반 보통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재능을 숨기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어마어마. 그래서 저는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입니다.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종합 여러 가지 다양성, 만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그걸 완벽하게 추구한다 해서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그 다음에 운전 관련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요령 탐세 길룬 뭐 이런 거 운전 요령 운전 탐세 운전 관찰 운전 연구 운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차량들 운전도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탐색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길룬 요령 뭐 이런 거 다 탐색하고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운전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합 만능 완벽주의잖아요. 저는 군대고 군사력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요. 나는 진짜요. 그냥 상대가 되지를 못해요. 내가 나하고 그냥 상대가 안 된다면 나는 군대고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 일반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나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냥 숨기고 사는 것 뿐이에요. 저는 또 과거 명문 골재장에서 포크레인 지게차 운전 15톤 덤프트럭 그 다음에 2.5톤 타이튼 덤프트럭 뭐 또 뭐 있냐 뭐 봉고차 뭐 엑셀 르망 뭐 해가지고 막 말뚝기어 스틱 해가지고 운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운전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공장 알바 일, 그 다음에 건설 현장 일당일, 그 다음에 물류센터 알바 일,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검절약 저축, 메이커 명품 일절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일반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힘을 그냥 숨기고 있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을 그냥 숨기고 사는 거야.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네. 상대가 되지를 못한다니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두뇌, 체력, 재능, 그 다음에 종합 만능 완벽적인 모든 것들 준비 종합 만능 완벽적인 모든 것들 준비 수집 준비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군대 군사력이에요. 나는 아시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냐고. 상대가 안 된다니까 그냥 나한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일반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이 사람들이 아직 나에 대해서 저거 겉만 보고 이게 쉽게 저거 하는가 본데 엄청나요. 상대가 안 돼 그냥 시비 잘못 걸다가 어느 날 나는 갑자기 그냥 돌변해 버린다니까요. 느닷없이 예고도 없어 예측도 없어 언제 갑자기 확 돌변할지 몰라. 그리고 끝장을 봐버려요. 저는 한번 손 대면은 끝장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끝장을 보고 마는 그런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뒤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심해요. 다 숨기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다고. 안 건드는 게 좋아. 자꾸 시비 걸려고 하는 눈 깜짝할 사람이라니까. 시비 거는지 벌써 알아채버린다니까. 예. 다 알아버린다니까요. 영적 능력, 고도의 눈치력. 다 안다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이에요.